대체 뭐가 들어간다는 거지? 네. 한번 지켜봅시다. 이게 그 국내산 신선한 돼지갈비입니다. 예. 이걸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주면 됩니다. 이건 뭐 다 아는 거. 생 돼지갈비는 흰물을 안 뺀다는데 냉동 돼지갈비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동의 갈비의 경우는 3~4시간 이상 물속에 담궈놔야 됩니다. 다르네요. 깨끗하게 씻고 난 뒤 바로 요리를 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 응? 소금? 이 가루는 도대체 뭐예요? 뭐예요? 사장님, 지금 뿌리시는 가루가 뭐예요? 아, 잠시만 기다리세요. 한번 보세요. 호랑 맞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집 첫 번째 비법, 분유입니다. 예? 네, 분유라고요? 애기들이 먹는? 고운 소금하고 분유를 왜? 1:1로 섞은 가루입니다. 분유는 고기의 잡냄새를, 고유의 잡냄새를 잡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야, 이거 오랜 손이...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냈다는 비법. 뿌리고 비벼주는 것이 아니라 돼지갈비를 켜켜이 싸우며 골고루 뿌려줍니다. 쫀득쫀득해지지 않을까요? 너무 달죠, 일단. 분유가 없는 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유에 20~30분 정도 담궈놔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아... 그렇게 분유와 소금을 입힌 돼지갈비는 24시간 동안 숙성을 시켜주는데요. 야, 이거 신기하다. 벌써 눈으로 보기에 색깔이 달라져요. 예. 아, 어떻게 달라지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24시간 동안 숙성시킨 돼지갈비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오, 좀 빨개졌다. 한눈에 보기에도 숙성이 안 된 돼지갈비보다 색깔이 훨씬 붉은빛을 띕니다. 생고기랑 냉동 같아요. 24시간 숙성이 꼭 필요한가요? 가정에서는 양이 작으니까 10시간이면 충분할 겁니다. 아, 숙성된 돼지갈비에 물을 부어준 다음 간장 한 국자, 채썬 생강을 넣고 30분간 푹 끓여주는데요. 이때 더 오래 끓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요? 보통 고기는 1시간 삶아야 되는데 이거 숙성한 고기이기 때문에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진짜. 고기가 물에 오래 있고 오랫동안 삶기면 육즙이 빠져서 맛이 없거든요. 아, 육즙이 빠져버려요. 무려 30분이나 빨리 삶아진다니. 그렇다면 정말 숙성된 돼지갈비가 빨리 잘 삶아질지 직접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30분. 아, 근데 육즙 빠지면 죽어. 15년 동안 돼지갈비찜을 만들며 얻은 결과는 믿을만 하지만 정말 30분 만에 잘 익을까요? 비슷한데요? 제보자의 말 따라 숙성이 안 된 돼지갈비는 달라요. 덜 삶아진다는 걸 확인. 아.